그렇죠? 그리고 지금 신규 선생님들, 적용의 선생님들 이런 분들 많으세요. 그죠? 어느 아이에게 에너지를 그럴 때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놨어요. 팁만 한 가지야, 이렇게. 선생님, 그, 나이스에 성적 비교라는 비교 탭이라는 게 있는 거 아시나요? 아시는 분? 성적 비교라는 탭이 제가 있어서, 이제 도대체 뭐야? 활용해 보셨어요? 어떻게 확인하지? 돌리면. 어떻게, 결과가 어떻게 점검이 되나요? 아, 그게 이제 성적 비교탭이라는 거는 이전에 봤던 지필고사와 다음에 본 지필고사를 비교해줘요. 중학교 2학년, 2학기는 성적이 없겠지만 성적이 있잖아요? 그러면 내일 당장 가서 해보세요. 성적 비교탭에다 플러스 1이라고 입력해보세요. 플러스 1. 그러면 이전의 지필고사보다 1점이라도 올라간 애들이 반별로 쭉 다 나와요. 그 심장 무기가 있는 거예요. 수행은 빼고 지필고사만 1점이라고 올라가는 쪼르륵 한 마디 다들 나와. 그러면 이때 담임이 성적 향상상이라는 상장을 만들었어요. 이렇게 내신 성적 향상상. 교과 담임으로서 해줄 수 있는 같이 읽어보실게요. 이 학생은 시인가? 지금 내일 가서 선생님들이 확인하시면 2학기 기말고사와 이번 중간고사 받나요? 끝났어요? 네, 그 성적이 맞고 비교한 거. 그러면 그거 보통 이게 1점 이게 쉬운 건 아닌데, 왜냐면 보통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난이도를 기말고사에 조금 어렵게 됩니다. 그죠? 네, 그래서 그 쉬운 일이 아니야. 이렇게 성적 향상상을 주시면 애들이 거기서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. 그 작은 힘을 이렇게